안녕하세요. 찹쌀 여우예요. 오늘은 2023년 11월 24일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읽어볼까 해요. 연예 뉴스에 보니까 눈에 띄는 거 하나 찾아볼게요. 어머. 시상식에서 칼부림 사고가 난 기사가 있네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차은우 참석한 일본 시상식에서 칼부림 사고 40대 여성 중상.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2023년도에 이 묻지마 칼부림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대놓고 어디에서 뭘 하겠다. 막 이렇게도 나오고. 23년도가 저한테는 이제 삼재가 있는 그런 해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해가 유독 뭔가가 있는 건지, 뭐 사건, 사고가 자잘하게 끊이질 않고 일어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등이 참석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재팬 2023 이하 MTV VMAJ 2023 현장에서 칼부림 사고가 발생했다. 아티스트 부상자는 없었고, 관객 중한 명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23일 오후 5시 45분께 일본 요코하마시 K 아레나 요코하마에서 발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음악 시상식 MTV VMAJ 2023이 진행되고 있었다. 시상식에는 한국 아티스트인 차은우를 포함해 일본의 가수 겸 배우인 야마시타 토모히사 등이 참석 중이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현장에서 괴한에게 복부를 칼에 찔렸다. 현장에는 구급차 4대가 출동해 대응했고 경찰은 괴한의 행방을 쫓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50대 여성은 아티스트의 사인회를 위해 줄을 서 있는데 경찰차와 구급차가 달려왔다. 이런 일이 벌어져 무섭다고 증언했다. 한편 차은우는 글로벌 아이콘 어워드 부분에서 수상해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상태였다. 이날 사고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24일 마이데일리 관련 문의에 아티스트의 안전과 관련해 현지에서 따로 전달받은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게 약간 묻지마 그냥 칼부림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가수가 이제 참석해 있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무사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데 칼이 찔리신 분은 참, 와, 정말 내년 액땜 다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 있으시다면 정말 다행인데 쾌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조금씩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무슨 이런 미디어드나 이런 인터넷 뭐 이런 것들만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 TV나 신문 아니면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솔직히 보지 않으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들, 볼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체감적으로 사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이 메마르고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는 마음이 좀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찹쌀여우였고요. 내일은 다른 거 한번 또 찾아서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많이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앞으로 많이 좋아지겠죠? 한번 기대해보세요.